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 다윗왕의 유언에서 우리 삶의 방향을 재조명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만 남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지혜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다윗왕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 그에게 중대한 유언을 남깁니다. 이 유언은 단순히 재산이나 권력의 이양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유산, 즉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종종 마지막에 나타나는 말들에 의해 기억됩니다. 마지막 말은 그 사람의 삶, 그들의 가치, 그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반영합니다. 다윗왕의 마지막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물질적 성공이나 쾌락을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즉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영적 원칙을 가르쳤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원칙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성공과 형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유언을 통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다윗 왕이 죽음의 문턱에서 솔로몬에게 전한 깊은 유언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유언은 단순한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가 아니라 신앙의 세대 전달 그리고 영적 유산의 이양에 관한 귀중한 순간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강하게 되고 용맹히 행하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22. 이는 단순한 물리적 강함이나 용기를 넘어서 영적인 강인함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용맹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같은 영적 유산을 솔로몬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열왕기상 23. 이는 단순한 율법의 준수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교훈입니다. 다윗 자신이 삶의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지침을 따를 때 비로소 참된 형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과 시므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합니다. 열왕기상 25-9. 이는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다윗의 교훈이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신중함을 가르치는 순간입니다. 다윗은 과거의 오류와 적들에 대한 처리 방법을 통해 솔로몬이 지혜롭고 공정한 왕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친절을 베풀라고 권합니다. 열왕기상 27. 이는 자비와 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다윗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반영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정의와 자비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유지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윗의 유언은 단순히 왕위의 계승에 관한 지침을 넘어서 신앙적 원칙과 삶의 지혜를 아들에게 전달하는 순간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강하고 용맹하게 하나님 앞에서 걷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유언을 통해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정의와 자비를 균형 있게 실천함으로써 참된 형통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배웁니다. 이러한 교훈은 오늘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기 위한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이 우리 모두에게 영적 성장과 형통의 길을 걷도록 하는 귀중한 가르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다윗 왕의 유언을 깊이 관찰하며 그 의미를 더 깊게 묵상해 볼 때 다윗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솔로몬에게 강조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형통의 기초가 되는지를 목격합니다. 다윗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는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여러 도전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때로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했습니다. 그의 왕국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강조한 이유는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었을 때 참된 형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단지 율법적인 의무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 그리고 성공을 발견하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세상이 정의하는 성공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서 찾아야 하는 참된 형통의 비결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세상의 잣대로 성공을 측정할 때 우리는 종종 외적인 성취와 물질적인 축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과 그의 유언은 우리에게 더 깊은 차원의 형통을 추구하라는 도전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영적인 충만함과 평화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경험되며 이것은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지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윗의 유언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직면하는 여러 도전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법과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다윗이 발견한 것과 같은 형통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유언, 특히 내 길을 삼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행하라여 왕기상 24는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윤리적인 삶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행동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깊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을 돌아보게 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선택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진정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결정들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매일의 선택과 결정에서 그분의 뜻을 찾고 따르려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이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욕망과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마주치는 상황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나아가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대나 희망과 다를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러한 반성과 자문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며 우리 삶을 하나님께 더 깊이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또한 이 과정은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일으키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의 유언을 통해 공유했던 깊은 묵상과 반성의 시간을 거쳐 이제 우리는 결단과 적용의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의미의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은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원한 가치와 만족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우리의 신앙을 실제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을 건설적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의 결정과 선택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의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유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 주변의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향한 결단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며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건설적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유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증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당신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당신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유언을 통해 깊이 묵상하고 배운 교훈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당신을 더욱 사랑하고 당신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우리가 당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르기가 어려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신의 사랑 안에서 당신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당신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당신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당신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당신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당신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과 시험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어주시는 당신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